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백은씨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유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1부에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좀 이슈를 다뤄보고 왔는데 방금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매출은 55조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8%, 그러니까 5% 가깝게 상승한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55조 5천억 원대로 예상이 됐었는데 좀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도 역시나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6조 4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일단 6조 원 달성 여부에 따라서 오늘 증시의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정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좀 시장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정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물론 우리 시장은 일부 선 반영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중요했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매출액은 비슷하게 나왔고요. 예상치와 영업이익은 예상치 6조 1천억 원보다 3천억 원만은 6.4조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제 제가 전일에 이제 삼성 SDS를 이제 언택트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코로나19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에서 또 찾아봤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뭐 기존에도 물론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더 한층 이 건강, 특히 면역과 관련된 이런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계열사향 락토핏의 원료와 완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판매는 유통은 종근당 홀딩스가 하고 있죠. 그 원료, 완제품 생산은 이 종근당 바이오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결화를 갖추면서 원가 경쟁력을 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뭐 경쟁자가 굉장히 많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 1,585억 원, 전년 대비 15.5% 성장, 영업이익 역시 2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8%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지만 매출액 성장 2배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수익성이 그만큼 더 좋아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코로나19 언제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전년 대비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9,000원 이하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40,000원, 손절라인 26,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근당 바이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 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울티머 시그널 시간입니다. 홍수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금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났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는 이유를 이제 코로나로 핑계 댈 수 있는 부분들도 생겼고요. 시장 참여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뭐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다섯 주 주마다 어떤 형태에서 벗어나서 최근 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누차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당분간 시장은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역성장 부분의 악재와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했던 부분들을 이제 끝내는 그런 상황들이 맞물리게 되는데요. 그럼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 3월 19일, 3월 20일 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연준의 그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미국 내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경기 부양책에 의한 대규모 자금 지원의 효과가 이제 서서히 빛을 발하는 어떤 시기가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시기가 도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 결국은 매도를 해야 되는 매도자들의 매물들을 상당히 일시에 다 정리시켰던 부분들이 결국 미국 시장의 상승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의 상승 더불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승이 동조화된 어떤 현상들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 3월 19일 날, 3월 19일 목요일이었죠. 수요일 목요일 날 투매 의한 어떤 급락 과정이 진행되는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들을 제가 이미 사전에 계속해서 3월 19일 날로 하락이 마무리된 어떤 상황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주식시장에는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에서 시장이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혹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하는 원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접근은 지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제 지금 수많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 중에 시장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승리할까? 과거에는 계속해서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에 승리할까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초기에 시장에 참여했던 목적을 끝까지 유지시켜 나가신다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노차적으로 뭐 제가 이런저런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초기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때 좋은 주식을 사서 기다리면 돈을 벌 것이다, 수익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개인들이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어떤 과정들 그리고 주가를 형성하는 그리고 시장 내에서 종목들과 시장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사실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략은 충분히 적중하게 되나 시장에 들어온 이후에 전술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부재한 어떤 현상들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46,250원에서 49,100원 사이에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동시효과 상을 보면 49,100원 넘어서 49,250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대규모 매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9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 보통주 기준으로 평균 단가가 한 5만 5천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죠. 삼성전자 주가가 지속적인 약세를 구가하는 어떤 시기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심리적 부담감은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접근을 했지만 막상 주가 매수를 한 이후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불편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다가 가격의 플러스 현상들로 나타나게 되면 재차 하락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에 매도를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매도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그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를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 움직이게 만듭니다. 삼성전자를 매도한 이후부터의 전략이 굉장히 전략 전술이 필요해지는데 실제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주식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왜 움직이지 않을까 등등의 이유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도한 이후부터는 이제 다른 종목들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다. 실제, 섣불리 자칫 잘못 대응을 할 경우에는, 매매가 꼬여 들어가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반면에 어제 개인들은 삼성전자 순매도 한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랜만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하는 구간에서 기관 투자가들 역시 큰 폭의 시장과 동일한 또 수준의 손실을 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리바운딩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실제 기관 투자가들은 그다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기관 투자가들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을 따라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과 맞물리면서 시장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현재 최근에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약 80만 명 이상의 신규 계좌가 개설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 많은 분들께서 시장에 참여하셨는데 모두가 좋은 결과를 가져가야 되는데, 글쎄요,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많은 분들께서 모두가 공존하기는 사실 좀 힘들더라고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의 급락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은 분명하나, 전술적인 측면에서 시장 대응을 올바르게 해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지수의 상승과는 동떨어진 내 계좌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현상들을 가지게 되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로 쫓아가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처음 매수했던 종목은 삼성전자였는데 나중에 보면 이상한 종목이 들어있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좋은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는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신다면 시장에서 가장 좋은 어떤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신 있게 사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좀 볼만한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실제 시장에서는 지금 절대 다수의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인 어떤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어제 그 움직임의 현황인데요. 그 모든 종목들의 평균 상승률이 그룹별 상승률이 한 4% 이상 되고,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5% 이상, 물론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상승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ITM 반도체, 그리고 수산 솔루스, 암모 그린텍 등등의 종목들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 간접적인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실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코로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저하되는 국면에서, 정상적인 종목들의 그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데요. 지금처럼 집단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특정한 종목, 한두 종목을 잘 골라서 매매한다. 이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지금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포지션을 적절하게 구축해서 끌고 가느냐. 그러면서 포지션 내에 가장 알찬 종목들을 구성해서 그 종목들이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주도주가 되어야만이 실제 시장보다 뛰어난 어떤 성과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단순히 한두 종목 매매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거나 사도 매매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탈락하는 종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희 울티마를 통해서 포지션 관리를 함께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예. 이상,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홍성학 대표님의 무료 방송 만나볼 수 있습니다. 종목과 시장 대응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성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7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부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까지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사실상 폭등세였습니다. 7%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2.7% 이상 상승한 수치를 내놓았는데 일단 전문가들은 현재 6조 원 달성 여부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오늘 좀 시장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은 55조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을 내놓았는데 현재 시장 종목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오늘 2% 강세 출발합니다. 49,800원대. 사실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들이 좀 물량을 많이 최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세 출발합니다. 49,8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거의 두 배 가깝게 강합니다. 4% 가깝게 급등 나오고 있고 86,400원대. 일단 오늘 삼성전자 호실적이 눈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역시나 힘 받으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86,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2% 강세 출발합니다. 오늘 42,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출발하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47% 이상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느새 이제 48만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바이오 종목들의 좀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호재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강세 출발합니다. 네이버는 강부 업권 173,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약부업권 208,5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LG화학 오늘 강하게 출발합니다. 3% 이상 강세 출발하네요.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305,500원에 현재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간밤에 테슬라가 7.5% 이상 급등을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강세 보인 날은 일단 삼성 SD와 LG화학이 대부분 강세로 좀 출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LG화학 오늘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3% 가깝게 상승 합니다. 24만 7천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3.6% 이상 강세 출발하네요. 오늘 단숨에 8만 9천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바로 회복이 되고 9만 1천원대, 9만 2천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안정적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중에서 어제 좀 강세가 나왔던 종목들 네이버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오늘 모두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이 오늘 32포인트 올려내면서 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700대에서 1800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1824선에서 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이제 오늘 앞에 6자가 보입니다. 600선 회복하면서 604선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어제 좀 강세 보였던 종목들 셀트리온 계열들이 오늘 좀 쉬어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넘게 이 하락이 나오고 있고 8만 3천원대 HLB부터 CJ E&M까지는 모두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징적인 것은 CJ E&M이 어제 이 7위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4위권까지 올라오면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3.7% 이상 강세 출발하면서 109,200원대 오늘 이 현재 109,2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11만 원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HLB도 0.99% 상승 10만 2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펄어비스는 3위권에 완전히 안착이 됐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 19만 9천 원대 어제 신작 출시와 관련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여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고 시젠이 5위권까지 밀렸습니다. 6% 넘게 하락합니다. 오늘장 전체적으로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CJ는 9만 원대 이탈하고 89,400원대까지 내려왔고 시총 4위권에서 5위권까지 밀리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 여전히 추세 살아있습니다. 0.5% 이상 상승하네요. 어제 KMW가 급등했습니다. 5G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 하방이 좀 지지가 되면서 계속 우상향 그래프 그리고 있는데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58,700원대 그리고 오늘 이 7위권부터 9위권까지는 모두 급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2% 넘게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급등에 따라서 차익 실현들 매물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 스튜디오드래곤은 6%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공시가 나왔습니다. CJ E&M 측에서 스튜디오드래곤의 주식을 매각한다라는 이런 공시가 나왔는데 이와 함께 CJ E&M이 오늘 상승하면서 시총 4위권까지 진입이 된 상황이고 반면에 스튜디오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급락 나오면서요. 오늘 75,9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좀 80,000원대로 회복을 했는데 이런 공시와 함께 75,9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코미팜도 마찬가지로 어제 급등이 나왔던 만큼 오늘 내립니다. 헬릭스미스가 10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0.8% 상승 나옵니다. 75,200원대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희망투자연구소 이청호 본부장 연결해서 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좀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크게 오늘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특징적인 것은 현재 좀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 소폭이나마 매수를 해줍니다.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지수 자체의 상승이 어제 미증시에서 뚜렷하게 나오다 보니까 장 초반에 출발은 좋습니다만 지금 수급이 대단히 좋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적지 않아 듭니다.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개장함과 동시에 바로 물량을 던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물량을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소화는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오늘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반드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이었습니다. 다행히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실적의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코스피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얼마만큼 유입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것이 결국 오늘 시장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국내 증시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적어도 이번 옵션 만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옵션 만기가 끝이 난 다음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때는 명확하게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방향이 만약 위라면 그때는 쭉 상승한 흐름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수익을 크게 실현하려고 하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었다는 것. 그 점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장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대다수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다른 종목들이 크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아직까지 끝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슈나 호재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그 섹터는 저는 지금 역시 시장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봐야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도체 업종에 있는 종목들, 시스템이든 또는 메모리든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역시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다음 주 총선을 앞두고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그중에서도 이낙연 관련 종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은 지금 4% 정도 상승하고 있는 서원입니다. 다른 것은 배제하고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출발 증시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4월 15일 총선 전까지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지난 3월 중순
3월 23일 저가 대비 주가가 지금 두 배까지 올랐는데 두 배나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정치 테마주라는 것, 이낙연 관련 종목이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제가 4,000원, 손절 가격은 3,000원 제시해드릴 건데 오래 보유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4월 15일 총선 전, 정확하게는 아무리 늦어도 4월 14일까지만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본부장님, 현재 서원이 3,500원대 그리고 오늘 고가 3,600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사실상 목표가에 얼마 좀 남지가 않았는데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겁니까? 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게 저는 이낙연 관련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령 들어가서 주가가 약간 밀린다 하더라도 당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유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관련된 이월드나 SDN, 기타, 대창 이런 종목들도 모두 움직인다는 점, 그 점을 토대로 서원 현 시점에서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3,545원, 3,54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최대 4,000원입니다. 짧게 보고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 점은 반드시 인지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투자연구소 이창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5위부터 1위까지 반조미 소재님의 종목이 일단 3개 올라와 있는데 5위에는 남선 알루미늄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좀 급등이 나왔죠. 7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두 자릿수 72%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4위에도 김재성 팀장의 알리코제약 올라와 있는데요. 3월 26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주도 되지 않았는데 수익률이 76%를 넘어가고 있고 3위부터는 수익률이 세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파미셀 올라와 있고요. 3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0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알서포트 올라와 있습니다. 10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SP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30%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요.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셀트리 헬스케어를 추천을 3월 10일에 해주셨습니다. 사실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중간에 좀 블록딜 이슈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이슈로 살짝 내려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셀트리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뭐 크게 좀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이제 블록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4월 초에 이제 이번 달 초에 테마세기죠. 테마세기 동사의 이제 주식을 블록딜을 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지면서 지금 살짝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이제 350만 주죠. 한 2.43%의 주식을 블록딜을 하면서 지금 현재 좀 주가가 약간 조정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상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적과 관련된 증권과 리포트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이제 1, 4분기 실적에 관해서 상당히 좀 전망이 어두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3,600억 정도가 되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36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뭐 64%, 거의 뭐 300% 이상 이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이제 미국의 이제 트룩시마라든지 허주마 매출이 좀 증가를 하면서 지금 1, 4분기 실적을 좀 견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하고 있는 이제 약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라든지 항암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필수 이제 치료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수요에 대한 하방 리스크는 좀 분명히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다시 이제 또 코로나19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되는 게 코로나19에서 좀 물류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약품의 이제 공급처 제한 이런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수요처들이 약품 재고를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지금 약 재고 레벨을 상향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게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이 두 가지 정도 이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제가 8만 5천 원 정도 드렸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좀 다 온 상황에서 이제 오늘 좀 블록들 이슈가 나오면서 좀 약간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히 좀 목표가를 터치하면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현금화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여유가 되시면 9만 원까지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1차 목표가를 8만 5천 원을 주셨습니다. 일단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8만 2,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서 짧게 보시는 분들은 뭐 8만 5천 원쯤에서 다시 한번 팔고 뭐 진입을 해도 될까요? 아니 뭐 그것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약간 뭐 트레이딩 영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블록들 이슈로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깊은 하락에서 매수를 했다가 지금 올라오는 상승에서 지금 매도를 하는 어떤 그런 격언처럼 그것도 가능하다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어느 정도 이슈가 해소된 쯤에 한번 다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지금 장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리고 코로나에 관련돼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반등 시 어떻게 보면 상승률이 뭐 아시아 증시에서 최고로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언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대비를 하시면서 현금에 대한 보유를 좀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오늘 5G 관련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바로 서진 시스템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 실적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해 이제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544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47% 정도 증가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같은 기간의 매출액과 순이익 같은 경우 3,900억, 그다음에 490억 이상을 좀 기록을 하면서 각각 뭐 20%, 그다음에 50% 이상 좀 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작년에 매출이 올해 좀 2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G 통신 사업자의 어떤 성장세에 힘입어서 주요 사업 부분이 모조리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지금 성장을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올해 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모든 산업들이 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G에 대한 투자는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들어와서 세계 곳곳에서 5G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요 공급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5G 설비 투자를 위해서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동사의 어떤 낙수 효과가 분명히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좀 100%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이제 국내 5G 어떤 장비 업체에서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공장 가동률이 정상화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반사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애초 예정된 어떤 물량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의 공급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부터 해서 좀 글로벌적으로 코로나19의 어떤 사태의 타격을 좀 완화하고자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정부가 통신 관련 이제 공사 업체라든지 중소 장비 업체에게 좀 일감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2조 7천억 원에서 4조까지 좀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 50% 정도 증액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적인 수혜도 분명히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뭐 통신 관련된 5G 관련된 말씀만 계속 드렸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뭐 기타 어떤 사업 분야도 분명히 충분히 경쟁력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전기차 배터리 함체 뭐 부분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지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분명히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매수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외인과 기관에 좀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수급도 양호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에 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3천 원, 손절가는 2만 6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만나보고 왔고요.
네, 이어서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요, 일단 LG이노텍입니다. 애플 공급 호재에 따라서 1분기 실적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애플이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외면받았던 업종들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 업종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이노텍 현재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윤여미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동사 같은 네.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애플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 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1, 4분기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살아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 원을 좀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817억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애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습니다만 뭐 중국의 아이폰 공급망 이슈가 빠르게 좀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팍스콘을 좀 비롯해서 애플의 이제 부품 업체들이 이제 3월부터 빠르게 가동률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시가 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던 아이폰 SE2 같은 경우 4월에 출시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관련된 카메라 모듈 등 동사의 어떤 부품 공급이 좀 다시 재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1분기는 뭐 어느 정도 작년의 수주 물량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2분기는 좀 약간 실적에 대한 부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사실 뭐 상반기에는 수요가 그렇게 크게 올라올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동사 같은 경우는 1, 4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분기에는 잠시 쉬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 4분기에 관련된 기대감이 끝나면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 한번 저가 매수로서 한번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반등이 제대로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저희가 앞서서 오늘 개장할 때 알려드리긴 했습니다만 CJ E&M 측에서 1,600억 원 규모의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식을 블록딜한다라는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CJ E&M은 3% 이상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다시 한번 코스닥 4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108,600원대까지 올라왔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반면에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6%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8만 원 선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76,000원대까지 현재 좀 저가 낮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최근에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가 있으면 또 뭐 저가로 매수해볼 만한 종목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어떻게 보면 좋은 타이밍이나 매수 타이밍이나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된 어떤 수혜로서 지금 많이 지목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홀로 집에서 문화 생활을 좀 즐기는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양질의 좀 콘텐츠를 좀 가지고 있는 어떤 동사의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제 날짜가 1월 20일입니다. 그 후로 이제 국내 가구당 주말 TV 시청 시간이 2월, 3월 이제 계속 전년 대비해서 지금 한 40분, 1시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에 대한 소비 분명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OTT 관련된 트렌드에서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뭐 동사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방영을 했던 사랑의 불 시작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글로벌 트래픽 5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좀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입증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와는 올해부터 3년간 21편의 콘텐츠를 제작 및 방영하기로 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분명히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법인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개의 지금 작품을 리메이크를 한다든지 제작을 하는 등 한 10개 정도 되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명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큰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좀 크게 성장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아침에 좀 일어난 이제 블록딜 이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했던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가 매수를 좀 해보신다면 올해 분명히 이제 뭐 분기마다 실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올해 총 합쳤을 때 분명히 작년 대비해서 실적은 오를 수 있을 거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 현재 좀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에 사서 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맞춰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 사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지금 그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21선을 어떻게 보면 우상향으로 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주가가 어떻게 보면 121선 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지금 블록 뒤로 좀 갑자기 좀 급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얼마나 좀 저점에서 내려갈 수 있는지 약간 모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121선을 좀 안착하는 한 78,000원 정도쯤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 한 보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TC 바이오입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좀 빠집니다. 아무래도 뭐 상승이 나왔던 만큼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와 함께 5% 가깝게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7,69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사셨던 분들은 지금 좀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사이클을 좀 돈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웰크론 같은 이제 마스크 관련된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처음에 코로나19 테마주 관련돼서는 이제 마스크가 처음에 좀 돌았고요. 그다음에 소독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진단키트,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백신에 대한 치료제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사이클 한번 완성을 했었고요. 어제 이제 다시 웰크론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스크 관련된 종목이 한번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좀 도는 게 아닌가 좀 판단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클로라킹부터 시작해서 어제 좀 올랐던 관련된 종목들은 좀 다시 한번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사실은 이런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펀디멘탈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뉴스나 이슈로 가는 거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코로나19 관련된 사이클이 뭐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어떤 서방 국가에서는 현재 뭐 물론 어느 정도 좀 잡히는 부분 좀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어떤 위세가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순환매 돌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기술적이나 어떤 펀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삼성돈 금융센터의 윤여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완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장에서 좀 저가로 매수해볼 만한 좋은 종목이 있습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자기 이제 그 낙폭 과대 종목들이 계속 주가를 회복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상대적으로 덜 회복하고 괜찮은 종목 이렇게 해서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뭐 치과용 임플란트하고 치과용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고 있죠. 이 회사가 이제 주로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 두 번에 그리고 치과 경영 프로그램 뭐 하나로 그리고 교정 전문 프로그램 V-SAM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해서 치과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 근데 작년에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면은 매출이 좀 많이 증가됐죠. 24.6% 증가되고 영업이익은 18.4%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은 이제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비용 부분의 어떤 상승이 당기순이익 적자를 전환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치과도 이제 많은 타격을 입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은 뭐 치과 치료를 하는 거는 시간을 미룰 뿐이지 결과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수요는 다 잠재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정상화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2분기 이후에는 이제 우리 한국하고 중국의 매출 정상화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런 치과 치료는 소멸된다기보다는 이연되는 이런 그 내용을 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덜 갔던 종목들이 탄력 있고 그동안에 많이 간 종목들은 어떤 조정을 받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제 급등하고 일정 정도에서 이제 그 단기적 상승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어떤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가는 것 그리고 낙폭을 다 회복한 종목들은 일정 정도 물량 소화를 거칠 때까지는 쉬어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덜 회복한 종목들의 갭을 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주식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스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8천 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1.4%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요. 181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이 18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1.48% 상승하면서 1818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1816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1838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개인만이 삽니다. 19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데 일단 외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에서 좀 줄다리기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기관이 1조 원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오늘 좀 차익실현 매물들 나옵니다. 1800억 원 넘게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먼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는 1.95% 이상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일단 오늘 괜찮은 영업이익을 내놓았고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이 장중한 때는 2%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5만 200원대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는데 좀 최근에 개인이 많이 들어온 만큼 오늘 시장에서 차익실현 매물들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JP모건 측에서는 좀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기관이 큰 폭으로 삼성전자 사들였습니다. 현재 49,65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3% 가깝게 급등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호실적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실적도 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추정 나옵니다. 오늘 85,5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코로나19 관련해서 언택트 종목으로 크게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주도 종목이 다른 종목들로 옮겨가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차익실현 매물들 나오고 있고 네이버 2% 하락 나오면서 17만 원대 이탈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간밤에 테슬라가 7% 이상 급등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나란히 함께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 LG화학은 오늘 30만 원대 회복됐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24만 4천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셀트리온이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1% 거의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강보합으로 다시 좀 전환이 됐습니다. LG 생활건강이 어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고 1% 하락하면서 12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현재 6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의 고점입니다. 일단 오늘 606포인트에서 거래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앞에 6자를 보면서 좀 출발을 했었는데 599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6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특징적인 것은요.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좀 크다는 점입니다. 1,500억 원 넘게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 좀 팔아치우고 있는 분위기이고 오늘 지금까지 좀 급등이 나왔던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매수하면서 현재 시장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설명드렸듯이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최근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젠이 5% 가깝게 하락이 나옵니다. 9만 600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장중에는 9만 원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2위 종목들은 뭐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정도인데 CJ E&M이 오늘 3% 가깝게 급등입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을 팔아치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CJ E&M 오늘 10만 8,2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 강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58,500원대 어제 좀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좀 추가 상승 나오면서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전해드렸다시피 CJ E&M 측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을 판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6% 넘게 급락 나옵니다. 블록딜 이슈로 현재 76,000원대, 장중한 때에는 76,000원대를 이탈하기도 했고요. 9위권에는 코미팜입니다. 일단 이 코미팜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4.5% 급락 나오고 있고 25,000원대, 그리고 헬릭스미스는 0.67%로 하락 전환이 됐네요. 74,100원대 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외환 시장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9원 이상 내립니다. 121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외환 시장이 점차 좀 안정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이고 이와 함께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일 유럽 그리고 미국 증시 코로나 확산 둔화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에도 장 초반 일단 호재로 작용하고 조금 상승을 주었던 모습이나 일단 야간 선물이 지금 하락 상승을 반복을 하면서 상승 출발 후에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안정을 아직 찾지 않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러한 좀 목표를 좀 세우시고 현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시고 좀 하락장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도 예정돼 있고 그 전까지는 일단 시장 흐름이 어느 정도 불안정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요일 이후에 만약에 매집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보셨다가 일단 목요일 이후에 검토를 해보시는 그러한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확진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일단은 지속적으로 주말까지 감소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고 특히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긴급사태 선언 뭐 그런 것들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본의 상황을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조금 방어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전해주셨다시피 일단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랜만에 18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1700선에서 좀 등락을 반복을 했는데 현재는 이 1810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또 좀 특징적인 것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오락가락한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어제와 그리고 지난주와 좀 비교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좀 괜찮아진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섹터는 오늘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섹터 관련해서는 반도체 관련주들 오전에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발표를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과 관련해서 외국인들 오늘 수급이 조금 삼성전자에 들어오면서 일단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의 좀 이슈가 되고 좀 시장의 흐름을 좀 좋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오늘 청호콘넷, 한네트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키오스크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합상사 관련해서 일단 LG상사나 현대상사 같은 종목들 기존에 많이 하락을 줬다가 오늘 상승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원개발과 관련을 해가지고 LG상사나 엘컴텍 같은 종목들, NK물산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상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서 좀 시장에 좀 주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국영 GNM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 가공 제품, 그리고 제조업, 창호 시공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방탄용, 방화용, 뭐 철도용 같은 특수 유리 같은 것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 관련 시장의 이슈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많이 줬다가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보시고 3,000원을 지지하는 선에서 보신 다음에 일단 목표가는 3,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 선절가는 2,7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